이게 뭘까요? 탱자입니다. 탱자를 요 깨끗이 씻었어요. 이렇게 탱자를 썰어요. 탱자는 이렇게 씨가 많아요. 씨를 발라낼 수 있으면 발라내고 썰어주었습니다. 겨울 감기 아토피에 좋고 변비에도 좋대요. 겨울 감기는 아주 유자청 여기 탱자청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감기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 아주 효과가 만점인 탱자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9월 8일 담은 탱자청이 가득해서 한 3분의 2 정도 담아가지고 설탕을 버무려서 넣고 이 병은 이제 소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 탱자에서 즙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한 반 정도 되게 줄어들었네요. 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올해는 갑자기 아니지 갑자기는 아니고 집 주위에 탱자나무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몰랐다가 우연찮게 발견이 돼서 탱자를 땄거든요. 따서 이렇게 탱자청을 담았습니다. 감기도 좋고 향이 너무 좋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순인의 덮밭이었습니다. 감기에 좋은 탱자청 만들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